안녕하세요, 장인택입니다. 오늘 G90, G90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이거 모터쇼 때 공개하면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한테 좀 묻혀가지고 조명이 좀 안 될까봐 이거를 모빌리티쇼, 이 서울 모터쇼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12월 5일 이후에 이거 할 줄 알고서는 오늘 좀 다른 약속 잡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오늘 공개하셔가지고 제가 약속 취소하고 와가지고 연락에 막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일단 쭉 보세요. 이거 실내 사진은 없고 외관 사진만 몇 장 공개가 되고 또 롱힐 베이스 모델 이런 것도 공개가 됐는데 아 이거 예, 이 묵직한 권위 막 이런 것들 권위적이고 막 딱 이렇게 아저씨가 이런 거 없이 아 슬림하게 스포티하게 되게 젊어졌어요. 본닛이 낮고 길고 얇고 아 그리고 뒷부분은 완전히 쿠페예요 그냥. 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네시스 X 컨셉트카 요거 잘 보시면은 G90가 보입니다. 제네시스 X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헤일로 모델이에요. 당분간은 제네시스 X 요거처럼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말 못할 게 있어요. G90 보시면은요. 요 제네시스 X에서 보여줬던 그 낮고 넓은 본닛 그리고 이 크램쉘 타입 본닛이라 그러죠. 본닛의 요 파팅 라인이 옆쪽으로 요 본닛이 넓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낮게 본닛을 구성을 하면은 엔진이랑 본닛이랑 한 7cm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보행자 충돌하면은 본닛이 툭 튀어나오는 무슨 이런 장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요. 본닛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줄 램프 더 슬림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촘촘하게 막 박혀 있잖아요. 이 박혀 있는 게 이게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앞으로 마주오는 차에 어디는 눈부심을 방지해주고 막 이럴 것 같죠?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각형 그릴, 이 크레스트 그릴 가운데 삼각형 쭉 들어간 거. 이거 마치 게 약간 브로치 같은 거 이런 거 딱 꽂아놓은 것처럼 포인트 딱 잡아주죠. 삼각형 제가 눈여겨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될 놈이라고 삼각형. 예, 삼각형 잘 보세요. 그리고 삼각형 위에 이제 제네시스 엠블렘 요게 이게 되게 튀어나왔던 게 심리스 타입. 예, 안을 약간 본닛을 조금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얇게 만든 금속 재질의 엠블렘을 딱 예, 딱 매끈하게 아 거기 무슨 패턴도 들어가 여기 이런 거 들어갔어요. 그리고 범퍼 아래 이렇게 양쪽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요. 양쪽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는데 요게 120도를 이렇게 3차원으로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합치면은 앞에 전체를 이렇게 3차원으로 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3단계까지도 가능한 기술이 이 G90부터 들어간다는 건데 자율주행 3단계는 아주 제한된 구간이라도 그냥 다 손 놓고 발 놓고 뭐 다 놓고 뭐 시선도 딴 데 하고 잠깐이라도 운전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자율주행 3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3단계 작동 중에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가 기술력이 다 되는데 요 책임 요런 거 하는 것 때문에 빈틈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3단계를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율주행 3단계에 대응하는 라이다 센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앞에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라이다 센서는 우리 뭐 자율주행 엑스포라든가 뭐 이런 거 가면은 이렇게 사일렌처럼 생긴 이제 원기둥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안에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360도로 이 3차원으로 센싱을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딱 붙어 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내구성에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차 폐차할 때까지 못 씁니다. 안에 전동장치가 계속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센싱을 하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지고 공기역학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양산차에 붙일 때는 120도 정도만 이렇게 비추는 이 안에 거울이 예, 이렇게 해서 120도를 이렇게 비추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차가 폐차될 때까지도 이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측면에는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짙게 들어가진 않죠. 예, G80에서는 아주 캐릭터 라인이 폭파해서 이렇게 짙게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짙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면의 굴곡 정도로 면을 딱 접은 정도로만 이렇게 은은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 라인 자체도 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파라볼릭 라인 포물선처럼 뒤가 떨어지는 라인 그래서 뒤를 약간 묵직하게 보이게 해주고 승차감도 좋은 차처럼 보이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라인이 떨어지면은 뒤가 너무 무거워지죠. 예, 뒤가 너무 무거워지면은 차가 좀 둔해 보이잖아. 그래서 밑에 로코 판넬에서 올라가는 요 크롬 부금 라인은 위로 가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조금 올라가게 해서 뒷부분에 무게를 좀 덜어준다. 그래서 요 캐릭터 라인과 요 밑에 요 크롬 라인 요거를 합치면은 마치 물방울처럼 보인다. 차가 물방울처럼 보여서 예, 날렵해 보인다. 예, 요거는 누차 말씀드렸죠. 아 근데 이 뒷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 알고는 있었는데, 아유, 근데 그때 딱 그때 제가 이렇게 꿈에서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좀
이거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좀 전통 세단 게 본닛은 쫙 빠졌는데 뒤는 너무 급해 아닌가 뭐 이런 그 꿈에서 제가 막 이랬었어요 이게 이 5m 넘는 플래그십 세단인데 우리나라의 그 사장님들 회장님들 타는 차인데 뒤가 너무 급해. 아 이거 좀 너무 그 좀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존댓말로 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종손하게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스포티해진다. 뭐 시계도 스포티해지고 옷도 스포티해지고 그래서 세단도 더 스포티해지고 쿠페형 세단 나오고 이런 얘기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시계는 다 이렇게 회종시계로 해가지고 줄로 해가지고서 주머니에다 딱 넣는 이 시계 차고 다닐 때 다들 이런 시계 차고 다닐 때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비행기 조종사가 이거 시계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손목에다 차기 시작했던 게 이제 항공시계가 너무 편하니까 이게 일상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입었던 트렌치 코트 이것도 너무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활동도 좋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반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자리 잡았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이고 스포티해지고 활동적으로 이런 복장 같은 것도 다 진화하고 있는 거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예전에 윈블던 테니스 얘기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윈블던 테니스 1920-30년대 그 선수들의 사진 이렇게 보면은 다 요즘 애들도 아닌 분 원피스, 여자 선수들은 원피스, 그리고 남자애들은 면바지에다가 피케 셔츠 이런 거 입고 테니스 선수들이 쳤었잖아요. 예, 이거 요즘에 입고 다녀도 약간 너무 모범생 스타일로 입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의 패션이에요. 그 정도로 급속하게 패션도 스포티해졌고요. 그래서 세단도 점점 스포티해지고 있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드릭. 근데 뭐 스포티해지는 거 좋은데 이게 야 그래도 우리나라 이 사장님 회장님들이 이게 야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 받아들여야죠. 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 사장님 회장님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장님. 네, 이분 81년생 최수현 사장님 벌써 81년생이 이 큰 기업의 사장님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공, 에쿠스 이거 타시는 분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확 젊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나이 드신 회장님 사장님이라도 옛날 같은 그런 꼰대 같은 그런 권위로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집에 가시죠. 나이 드셨어도 젊은 생각 쿨하게 젊은 생각 막 해봐 체크무늬 남방 같은 것도 멋있게 입으시고 스카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멋도 내시고 이런 사장님 회장님들 나이 드셔도 멋있는 분 젊은 분들이랑 소통도 잘 되는 분 이 젊은 생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밖에 지금 못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딱 권위적으로 딱 해 이런 야 안 돼 요즘에 차도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티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신형 G90은 우리나라에서만 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츠 S클래스라든지 뭐 7 시리즈, 그다음에 아우디 A8, 렉서스 LS 이런 차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럭셔리 세단의 이제 기존 강자들 사이로 신규 진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스타일, 그리고 좀 더 깨어있는 스타일. 신세대적인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S클래스나 7 시리즈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불만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불만들이에요. 아, 이거 너무 아저씨 같은데? 이거 너무 S클래스인데? 이거 너무 7 시리즈인데?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어필하려면은 뭔가 다른 스타일, 좀 더 진보적인 스타일 이런 걸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친구들은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G90가 이렇게 스포티한 스타일로 가는 거. 이게 이런 이유예요. 근데 이런 말보다는 지금 요거 그 알고 싶으신 거는 요거 엔진 스펙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알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몰라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댓글 해주세요. 저도 뭐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나오고 막 뭐 이래도 제가 숫자를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벌써 로또 번호 벌써 해가지고선 벌써 내가 갑부됐지. 숫자는 제가 이거 잘 몰라요. 다만 이 신형 G90은 기존 G90를 기본으로 이렇게 만든 신차입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 이렇게 뼈대부터 만들고 그건 아니고요. 기존 거를 기본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 만져가지고 엔진도 파워트레인도 기존 걸 기본으로 해서 뭔가 삭제할 거 삭제하고 이제 살릴 거 살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뭐 해가지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완전히 새로 만진 엔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기존보다 딱히 커지진 않아요. 기존의 G90은 이게 그냥 롱힐 베이스 모델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쇼핑힐 베이스가 없고 그냥 롱힐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벤츠 S클래스의 롱힐 베이스에 그냥 대응하는 정도의 크기였어요. 숏힐 베이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신형 G90은 숏힐 베이스 기본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롱힐 베이스 모델이 있거든요. 이 숏힐 베이스 모델이 기존 G90보다 조금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롱힐 베이스 모델이 기존 G90의 기본 모델보다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 이후에, 예, 오늘 사진 공개된 거 이 두 가지 길이 이외에 더 긴 거 지구공 리무진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허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그런 옛날 그 리무진 스타일, 예, 그런 걸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다 이게 다 꿈 얘기예요. 예, 다 꿈 얘기. 사실 그 우리나라 리무진은 이제 중간을 쭉 잘라서 중간 늘리는 리무진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예전에 체어맨 리무진 때도 그렇고요.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이너스티 리무진이 롱힐 베이스 모델로 메테크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예, 중간에 늘린 리무진이 선호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중간 늘린 리무진, 뭔가 회장님 타는 차 확 티가 나는 그런 약간 좀 나의 허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리무진이랄까? 나 이거 저기 기사 딱 두고 타는 아주 긴 차야. 그냥 긴 건가? 짧은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회장님 차네. 옆에 딱 긴 게 딱 회장님 차. 이렇게 딱 리무진 티를 내는 리무진. 요거 때문에 허리를 늘려서 만든 스트레치드 리무진. 우리나라 리무진을 상징하는 요 형식이었죠. 근데 요거 약간 좀 약간 개발도상국적인 발상이긴 해요. 내가 기사 두고 뒷좌석에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거를 막 과시하고 싶은 분들의 리무진입니다. 이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스트레치드 리무진 그러면은 엄청 허영이 많이 들어간 엄청 긴 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어느 정도 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쫙 늘린 거. 우리 결혼식 할 때나 이럴 때 웨딩카로 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라스베거스에 이렇게 거액으로 이렇게 노름이라 그러지 그러구나. 거액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허영 가득하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리무진은 정말 이벤트 리무진이고요. 예, 대부분의 이렇게 쇼퍼들 입은 차들은 그냥 밖에서는 티 안 나게, 근데 뒷좌석은 좀 넓게 이렇게 한 롱힐 베이스 모델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하여튼 예, 신형 G90은 예, 기본 모델, 그 다음에 뒷좌석 예, 뒷문짝을 늘린 롱힐 베이스 버전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예, 요 꿈 얘기 요거를 더 늘린 진짜 리무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마찬가지잖아요. X클라스도 예, 쇼틀 베이스 있고 롱힐 베이스 있고 마이바흐 있잖아요. 마이바흐는 요 C필러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만든 마이바흐인데, 이 G90의 진짜 리무진은 허리를 늘려서 이렇게 만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꿈에서 제가 보고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신형 G90은 이거 얘기해도 되지? 이거 해도 될 거예요. 투톤 칼라가 나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예. 투톤 칼라가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대량 생산으로 차 만드는 회사는 투톤 칼라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의 특징을 확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투톤 칼라는 기계가 못 칠해요. 사람 손으로 칠해야 돼요. 다 칠해진 차를 갖고 와서 마스킹을 다 해. 예, 마스킹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예, 투톤으로 칠해. 이 투톤으로 칠한 다음에 마스킹을 쫙 떼면은 칠 경계 부분이 거칠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아주 고운 사포로 다 경계를 매끈하게 만들어. 빼빠진. 예? 아이, 이게 뭐가 나 이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칠 경계 부분이 그러니까 문사포질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예, 칠 경계 부분이 매끈해지면 그 위에 이제 클리어 코트. 예, 투명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매끈하게 마감하는 게 이게 투톤 컬러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이런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런 데들은 이걸 아직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투톤 컬러 전용 도장 공장을 어디에다가 만든 것 같다는 이런 촛보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거를 보내주시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에이, 이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꿈철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메시지를. 뭐라고 정보 주신 다음에 쓰실래면 꿈철인 부탁드립니다. 꿈철인 해드립니다. 꿈철인. 야, 꿈에서 본 겁니다. 요거 꿈에서 본 거예요. 자, 테일 램프가 좀 이상적이잖아요. 이게 두 줄 램프가 이렇게 쫙 있을 줄 알았는데 두 줄의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요 두 줄 램프는 미등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미등 역할 쫙 아주 얇습니다. 제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봤는데 비슷해. 거의 한 2cm? 2cm 정도일 것 같아. 상당히 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주황색 등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못 집어넣고 여기 이 미등, 아주 얇은 미등이 이렇게 2단으로 들어오게, 그 정지등까지 들어오게, 이렇게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줄 램프 사이를 이렇게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두 줄로. 두 줄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고 가운데는 정지등이에요. 브레이크등. 그리고 트렁크 전체가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이라서 이 트렁크 끝부분에 아주 날카로운 엣지 이런 것도 살리고 이 두 줄 램프의 아주 슬림한 요 느낌을 또 해주고 트렁크 버튼도 딱 버튼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딱 콩알처럼만 박혀있고 요렇게 하려면은 철판에다가는 요렇게 못 박아요. 예, 플라스틱으로 해야지 요 알값을 아주 예민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버튼식
그리고 두 줄 램프도 아주 얇게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철판으로는 이렇게 이 뉘앙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한 거예요. 제네시스 G80은 이 트렁크 시작되는 부분은 철판이었다가 이렇게 크롬 도금으로 날개 같은 거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트렁크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위쪽, 이쪽은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날개 같은 게 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런 커다란 세단이 왜 연말에 이렇게 출시되는지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연말에 이 사장님, 회장님, 이 임원분들이 다 차를 바꾸는 시기라서 그래요. 대기업도 그렇고, 예, 중소기업도 그렇고, 연말 인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 승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승진한 분들 차 바꿔줘야 되는 이때 신차 출시 딱 해야지 이때 딱 이렇게 주문 쫙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랜저나 뭐 K8이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연말에 출시를 합니다. 제네시스 G90은 뭐 다음 달 한 중순 정도부터 이렇게 사전 계약 같은 거 받는다고 하고요. 실제 출시는 아마 내년 넘어갈지 싶습니다. 예. 오늘 외관 사진만 공개가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실내 사진이 공개가 돼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털게 지금 한 6장 분량이 있는데, 와, 실내 할 얘기가, 이거 내용 증명기 내가 겁나서 그렇지. 내가, 어이, 내가 겁이 없으면 오늘, 와, 진짜 실내가 그냥, 예, 안마의자 회사랑 막 협업하고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나고 막. 기아 자동차 그 카니발, 그 4인승 모델, 그 휴테크랑 협업해가지고서는 요거 그, 저기, 이거 안마의자 여기 발 안막이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제네시스 뭐 G90가 뭐 안마, 야, 이런 거, 이런 내용 증명 와, 이거는. 양쪽에서 와, 양쪽에서 이런 거. 띠링띠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안마 의자나 해봐야겠다. 아, 잠깐, 근데 그, 저기, 우리 그때, 저기 다 찍어놨었잖아. 후륜 조향되고, 막 뒷바퀴 이렇게 하는 거 다 찍어놓, 요거 얘기 해야 되나, 이거를?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